재건축 단지 보류지, 요 보류지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 재건축 단지 보류지, 이 보류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재건축 사업하면서 이제 매각하지 않고서 보류 이제 남겨둔 거예요. 왜냐하면 향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소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추가적인 자금 뭐 이런 것들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, 재건축 비용들 충당하고 추가 수익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하면서 약간 팔지 않고 남겨둔 부지거든요. 그래서 요거에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수익들 가져올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시장 변동 뭐 문제들이 있잖아요. 위험 분산하면서 리스크 분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매각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보류지 선정을 하면서 초기 단계에 이제 선정을 하죠.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보류를 하면서 매각 시점들 뭐 본인 요즘 시장 환경이 좋아졌잖아요. 그 유리한 환경에 이제 매각들을 하게 되고요. 이제 공고문들을 내게 되면서 공개 입찰을 하고 직접 협상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고려될 사항들 보면은 이 부동산 시장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게 굉장히 빨리 매각이 되고 또 그리고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뭐 매각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요 이제 고려되는 요 상황 안에서는 매각은 좀 쉽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초 그랑자이 뭐 여기가 이제 보류지가 한 14개 정도 경쟁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최고가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. 그리고 좀 국민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실거래가 추이 뭐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이제 2024년 뭐 실거래가들 보면 잠깐 찍었다가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요 가격선들 보면 31억에서 한 33억, 32억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31억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들. 그래서 29억, 28억 뭐 이 구간으로는 돌입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. 그래서 이 서초 그랑자이라는 곳 자체가 옛날 그 무지개 아파트를 재건축한 그 아파트인데요.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. 강남의 강남역 주변으로 해서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. 이 추이 자체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추세의 흐름도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요. 요 59제곱미터 요 타입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최저 입찰가가 보면은 22억 3,300만 원, 뭐 22억 3,330만 원, 3,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. 22억 3,300만 원부터 그다음에 23억 5천만 원 정도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. 그러니까 아마 층수에 맞춰 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. 15층 정도 고층이면은 가격이 좀 높고 저층이면 좀 낮은 상황이 있는데 요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한 6층 이상 정도 올라가는 그 층수 호수 이런 거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59제곱미터가 요즘에 호가가 한 26억 정도 하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도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.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것 같고 그 요 서초 그랑자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그 단지일 것 같습니다. 뭐 계약일이 좀 짧기 때문에 계약금 한 10% 넣어야 되거든요. 10% 넘고 90%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전세를 끼고 하신다라고 해도 한 10억 정도는 현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. 보류지 요 보류지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도 필요 없거든요. 그리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괜찮은 사업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한 14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에서 제가 볼 때는 한 6층 이상 정도에 매입을 하시고 호가가 지금 26억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한 3억, 4억 정도는 시세 대비했을 때는 호가 최근 거래되는 호가 대비했을 때는 좀 저렴하지 않을까. 요즘 시장 안에서 호가가 뭐 낮아지기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서초 그랑자이 보류지 청약통장 필요 없습니다. 한번 관심 갖고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하고 해도 당첨되기 어렵거든요. 1순위 청약 경쟁률 보면은 지금 전국 평균 그 경쟁률 지금 기간 동안 현재 기간 동안 보면은 평균이 한 42대1 정도 나오거든요. 근데 아까 그 강남권에 들어가는 단지잖아요. 강남권에 들어가는 단지들 보면 레미안 원 펜트하우스 최고 경쟁률이 1604대1 정도 나왔고요. 평균도 527대1 정도 나왔거든요. 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지도 강남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 자릿수 이상, 뭐세 자릿수 이상 나오는 그런 단지예요. 그래서 잘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. 42대1 정도 나오는데 운정 같은 경우도 126대1 정도 나왔습니다. 높은 경쟁률 나왔고요. 프리지오 라디우스 파크 이제 그 위에 성북구에 있는 그 사업지 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꽤 준수한 그런 성적들이 나온 그런 사업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의미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.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레미안 레벤투스 같은 경우도 한 402대1 정도 나왔고요. 뭐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본다면 여러분들 강남권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심으로 그리고 공공택지 중심으로는 항상 유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경쟁률이 좀 부담스럽고 내집 마련을 좀 빨리 하고 확정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을 노려보는 거, 뭐 요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수 있는데 아까 청약 자격들 부여하는 그 내용들, 비아파트 요런 상품하고 잘 견주해서 투자도 하고 내집 마련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재개발 지역 안에 괜찮은 물건도 선점을 해보는 그 입주권 전략도 좋고요.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하면서 청약 자격도 유지를 할수 있는 전략이라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뭐 대면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하고 함께 의견들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42대1 정도 나오고요. 강남권은 뭐세 자릿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그 8월 들어가지고 주요 분양 예정 단지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. 서울권 한번 보시면은 지금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레벤투스 뭐 분양들 했었죠. 그리고 성내동 그란츠 리버파크 이런 것들이 분양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. 경기도권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의정부, 김포, 고양, 용인, 광주, 의왕. 여기도 서울하고 인접성이 있는 곳들이거든요. 인천 불로동, 성도동 같은 경우도 꽤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주요 사업지 같은 경우도 이런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분양 물량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 단지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인천 검단하고 그다음에 뭐그 고양 그다음 고양 장항동 그다음에 검단 뭐 이런 것들.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또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. 그다음에 정비사업지 뭐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뱅시티라든지 한강수자의 오브센터 뭐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. 고양 장항 아레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순위 청약들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좀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또 공사비가 또 올라가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양 단지들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. 다만 수도권 안에서 뭐 공공택지 그리고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곳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높게 책정된 곳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미분양된 단지들 있잖아요. 그런 단지하고 가격 경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뭐 지금 커뮤니티라든지 단지의 차이가 미분양 난 단지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
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